같은 사무실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. 광주지법 김종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20대 여직원을 몇 달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에게 급여 수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이 같은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 결정을 받은 양향자 의원은 자진 탈당했습니다.